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모티콘 작가이자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니니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이 처음인 당신을 위한 하루 10분 캐릭터 드로잉 클래스로 돌아왔는데요. 우선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드로잉 기초에서는 화실에 처음 가면 배우는 기본 개념들과 함께 관찰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의 캐릭터를 제작하고 다양한 포즈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요. 마지막으로 그린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페인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림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제작했어요.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탭을 구매하셨는데 드로잉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4년간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수강생분들을 배워왔습니다. 그중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던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아예 그림이 처음이어서 어떤 것부터 연습을 해야 그림을 짓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림을 연습하는 방법을 쭉 글로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요새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그림을 응용해서 무언가를 제작하는 강의는 많은데 그 이전 단계에 기초를 단단하게 가꾸는 수업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선을 그리는 방법부터 연습합니다. 아주 왕 초보자분들은 선을 그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느끼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어요. 제가 종이에만 평생 그리다가 처음으로 디지털 드로잉인 타블렛을 활용해서 그렸던 제 그림이에요. 어떤가요? 아주 부들부들부들하죠. 어떤 특정한 예제를 따라 그리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기획한 강의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만의 그림의 속근육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시는 공간에서 같이 해봅시다. 조도를 낮추고 조명을 탁 켜두고 좋아하는 차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그려보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